아이고. 안녕하세요. 마블리션의 바이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무용무 에피소드 12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권 변호사가 태수빈을 찾아가서 무용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태수빈은 권 변호사에게 무용무가 한바다에서 나가게끔 해달라고 이제 역제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무용무에게 큰 시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시고요.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수선해? 김현정 차장님, 들어오시랍니다. 네. 요즘 우리 회사 M&A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부장님. 이 회사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네요. 위에서 내려온 방침은 이렇습니다. 사내부부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한다. 왜냐? 상대적 생활 안정자니까. 상대적 생활 안정자요? 이 외벌이 직원보다야 맞벌이 부부 직원이 아무래도 생활 면에서 더 안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랑 남편 월급을 다 합쳐도 임원분들 월급에도 못 미칠 텐데. 아무튼 회사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휴직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남편을 자르겠다는 건가요? 어느 쪽이 이익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아내로서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부모님 보기도 좀 껄끄럽지. 며느리는 출근하는데 아들은 놀면 어느 시부모가 좋아할까? 그게 남편하고 뭔 상관이야? 이 대조는 이럴 때 하는 거죠. 저 사내 사부장님 뭐래요? 이 대리도 사내 결혼했지. 네, 그게 왜요? 이지영 대리님, 들어오시랍니다. 네. 네? 아이고. 내가 분위기가 어째? 밤샜어요? 아니요, 새벽에 들어와서 좀 자고 나왔습니다. 아침 햄버거로 때우고. 예, 의뢰인 미팅이 있어서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네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나 지금 박학수 변호사 병문안 가는 길이에요. 정명석 변호사도 시간 되면 같이 갈까 했는데 의뢰인 미팅 있다니 안 되겠네. 아니 저 박학수 변호사님이 왜 어디 아프십니까? 어머, 아직 얘기 못 들었구나. 장재진이 박변 찾아가서 난동 부렸잖아요, 어젯밤에. 현보건설 회장님 아들 장재진이요? 맞아요. 며칠 전에 출소했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8년밖에 안 받은 건 다 박학수 변호사랑 정명석 변호사가 애써줬기 때문인데, 장재진 걔는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 박변 집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칼까지 휘둘렀대요. 다른 가족들이 빨리 나타났으니 망정이지. 다행히 박변 많이 안 다쳤어. 좀 놀라서 그렇지. 저기 장재진 잡혔습니까? 아직. 경찰이 수배 중이에요. 장재진이 제 얼굴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안 그래도 보안팀에 당부했어요. 한바다 출입하는 사람들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보안 요원 숫자도 증원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응? 예, 대표님. 박변 집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칼까지 휘둘렀대요. 장재진 잡혔습니까? 아직. 경찰이 수배 중이에요. 정명석 변호사님 맞으시죠? 아, 예. 미르생명 인사부장 문정철입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상대 변호사는 자꾸만 여직원 차별이라고 몰아가는데 저희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112쌍의 사내부부 중 98명의 아내 직원들이 사직서를 냈네요.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물러난 건 대부분 아내들인 거죠. 게다가 항의하기도 어려워요. 남편이 회사의 인질로 잡혀있는 셈이니까. 사직서를 낸 98명의 아내 직원들 중 겨우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고려해서 방침을 만드신 겁니까? 예?
아니 뭐... 그 소를 제기한 게 김현정 씨, 이지영 씨죠? 이 두 분은 어떤 직원이었습니까? 뭐 딱히 문제 삼을 거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지영 씨는 퇴직 전에 연차를 자주 썼네요. 병원 다니느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변호사 말인데요. 류재숙 변호사 말씀이신가요? 그 여자 잘 아세요? 아니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뭐 주로 여성이나 인권, 노동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류재숙 변호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회사로 한번 찾아왔었었는데 이 여자가 뭐랄까 되게 시끄럽다고 할까? 오늘이 변론 준비 기일인데 시위부터 한바탕 하고 시작하겠다는 건가? 저런 변호사는 처음 봐요. 규탄한다! 가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저희 먼저 들어갈까요? 그 류명화 판사님, 매사에 깐깐한 시기로 유명하던데. 류명화? 이 사건 담당 판사님이 류명화 판사님입니까? 네. 몰랐어요? 큰일입니다. 저 시끄러운 변호사, 이름이 류재숙 아닙니까? 헐, 설마 풍산 류 씨는 아니겠지? 아유, 오랜만이네. 재판장님, 원고들과 원고 대리인은 방금 전까지 법원 앞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가 재판장님께 영향을 미쳐 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와 원고들은 미르생명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을 뿐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합니까? 미르생명 앞에 가서 하시지? 미르생명 앞에 가서도 할 겁니다. 오늘은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해야 했기에 법원 앞에서 한 거고요. 변호인은 본관이 어딥니까? 아, 저는 풍산 류 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도 풍산 류 씨입니다. 그래, 그 부친은 어떤 학렬절 쓰십니까? 제 아버지는... 재판장님, 왜 제가 아닌 아버지의 학렬절을 물어보십니까? 뭐 그거야... 이 보통 이 딸 자식들은 학렬자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딸은 출가 외인이라 풍산 류 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어서요. 아니...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의 본질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학렬자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재판장님께서 과연 본 사건의 본질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 류재숙의 재는 풍산 류 씨 26세 손님을 나타내는 학렬자입니다. 재판장님 성함에는 하자가 있으니 아마도 27세 손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판장님의 숙모뻘인 셈이네요. 물론 저를 꼭 숙모라고 부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장님, 원고들과 원고 대리인이 벌인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명하 재판장님. 저기 영호야. 응? 혹시 사귀는 사람 생겼니?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 그냥 뭐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요. 돈 올리지 그러면. 아니라고? 아니... 근데 막 키스해? 야, 우리 딸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할리우드네, 아메리칸 스타일. 제가 키스한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어떻게 알긴 이 녀석아. 아빠 보란 듯이 집 앞에서 아주 그냥. 이거 조그만 놈이 뭐 그러고도 뭐 사귀는 사람이 없어?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자식 아주 도둑놈이네. 아니 사귀자는 말도 없이 막 입술부터 막 들이대. 그 누구야? 한번 데려와봐. 어떤 놈인지 아빠가 한번 봐야 되겠어. 어? 아, 스턴 거 아니야? 놀래라, 이씨. 아니야.
남편의 일자리를 뺏겠다고 아내 직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결국 여성 직원들의 사직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미르생명은 여성을 존중하는 회사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여성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 방침을 세운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며느리는 출근하는데 아들은 놀면 어느 시부모가 좋아할까? 남편이 실직하면 백수가 되지만 아내는 실직해도 전업주부다. 문종철 씨가 원고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방금 여성을 존중하는 회사라 여성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조정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종철 씨는 면담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네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이 회사 방침과 무관한 저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십시오. 재판장님, 지금 같은 신문 방식은 증인을 모욕하는 것이라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문종철 씨는 미르생명의 인사부장으로서 근무 시간 중 회사를 대표해 원고들을 면담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심각한 자리에 개인 의견이라 늘어놓으며 사담을 나눴다는 걸 그럼 말 같은 소리라고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명하 재판장님. 문종철 씨는 당시 미르생명을 대표해서 원고들을 면담했던 겁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시죠? 네. 하지만 그렇게 기록하세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방침에서 성차별을 못 느꼈습니다. 역차별이란 몰라도요. 증인도 문종철 씨와 면담을 했죠. 문종철 씨가 증인에게도 아내가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1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니 계약직 전환을 무슨 혜택처럼 말씀하시네요? 구조조정을 핑계로 여직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세민 거 몰라요? 이거는 성차별이다, 저거는 비정규직화다. 맨서 그렇게 주체적이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번에는 부장님 설득에 등 떠밀려서 억지 선택을 했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조조정의 M&A에 가뜩이나 회사가 뒤숭숭한데 소송까지 거시고 남은 직원들은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많이 아프시죠?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아프지 않았어도 저희 부부는 지금처럼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증인은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받으셨죠.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제공하기엔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그 혜택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오. 최연희 대리, 남편 수술은 잘 된 거야? 소송 2단계 다 뭐라고 정작 중요한 병문안도 못 갔다. 아니에요. 수술 잘 됐대요. 전이도 없고 괜찮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저기 마음 너무 무겁게 갖지 말고 남편 병 간호에 집중해. 사람 생각 뭐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최대리 상황이었으면 나도 똑같이 증언했을 거야. 차장님. 최대리, 요 앞에 파는 붕어빵 먹어봤어요? 법원 앞이라 그런지 맛이 아주 정의롭다. 우리 같이 가서 붕어빵 사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에이, 한 마리 먹고 가라. 우리 다 같이 계속 회사 다녔으면 지금 딱 간식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자. 괜찮다. 이게 다 뭐라고. 저기요. 아, 이거. 예, 이게 뭡니까? 붕어빵이요. 저희들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드시면서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상대편 변호사한테 붕어빵을 쏜다. 참 여유 만만하네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기고 있는 거 맞지 뭐. 갑시다. 택시! 저 택시에 광고를 보고 싶습니다. 네? 택시요? 어,
저 택시의 외부 광고에 이지영 씨의 열쇠고리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 그게 뭔지 우리가 왜 확인해야 될까? 그러게. 너 또 쓸데없는... 다들 안전벨트 매셨죠? 아, 어색해 막히네. 치료 전문 희망 여성 병원. 우영우 변호사랑 같이 일한다고 했죠.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닥 그만두게 만들 수 있겠어요? 뭐예요? 일합니다. 아니, 우영우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네? 나는 가끔 좀 괴로워요. 왜 대형 로펌에 있으면 정의롭지 못한 일도 해야 되고 약자들 괴롭히는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수임료 비싼 변호사들 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돈 많고 힘 센 강자들이니까. 미르 생명이 구조조정 그렇게 한 거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알아요? 네? 우리요. 네? 한바다라고요. 작년에 한바다가 미르생명한테 보낸 자문의견서를 봤는데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남편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야 성차별에 걸리지 않는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주장하는데 유리하다. 이게 한바다가 미르생명한테 가르쳐준 꼼수였어요. 그럼 미르생명은 처음부터 아내 직원들을 잘라낼 생각으로 그런 방침을 꾸민 겁니까? 그렇죠. 아주 교묘한 성차별이죠. 아니, 삼총사가 이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을 텐데 안 되겠죠, 뭐. 아, 그만 꿍시렁대고 일이나 해야겠다. 아, 이게 그 의견서인데 방금 내가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의견도 한번 읽어볼래? 천천히 읽어봐요. 수신, 미르생명 주식회사, 발신, 법무법인 한바다, 제목사... 아니, 지금 그렇게 읽어보란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읽어보세요. 제목... 구조조정 방침에 관한 검토. 이게 뭡니까? 작년에 한바다가 미르생명에게 보낸 법률자문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명섭 변호사님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럼 한바다는 정말로 미르생명이 여성 직원들만을 해고할 수 있게 도운 겁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성차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이지영 씨가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치사한 방식으로요. 희망여성병원 마크를 발견한 정도로 그렇게나 펄쩍 뛰어오른 고래가 아깝습니다. 뭐? 고래 뭐 펄쩍 뭐요? 변호사로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영호 변호사, 변호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에?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예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가 가진 법적 전문성은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뭐, 세상을 더 낫게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애당초 뭐가 더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게 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됐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 조사 사차체에서 이지영 씨 신문 제대로 하세요. 우영우 변호사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합니다. 알겠어요? 뭐 돌고래다! 지금 이 시간 미르생명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저는 그 문제는 모른 척하고 여기서 또 다른 시위를 하고 있네요. 잘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돌고래 해방 시위는 변호사로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데이트 중이니까요. 그럼 변호사로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명섭 변호사님 말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판사에게 맡기고 의뢰인의 변호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제가 한바다에서 일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신입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할 것 없이요. 정명석 변호사님처럼 자기만의 대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바다가 대형 로펌이기 때문일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요. 대형 로펌만큼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데도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펌들 중에서 한바다랑 태산만큼 공익사건 많이 하는 곳이 없을걸요? 어렵습니다. 이준호 씨의 말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작년에 원고는 연차를 자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원에 다니느라 그랬는데 딱 작년에만 그랬습니다. 원고가 다닌 병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희망여성병원입니다. 희망여성병원은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죠? 네. 난임치료 방법 중 하나인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주 3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원고 역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 조퇴를 자주 하고 연차를 많이 썼던 겁니까? 네. 그렇다면 원고에게 희망퇴직 권유는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원고는 원래부터 임신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지난 변론기일 때 원고 대리인은 증인 최현희 씨가 받은 한 달간의 유급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제공하기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0일간의 출산휴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기요. 저 우영우 변호사 신문에서 봤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아, 이런 분은 나중에 어떤 변호사가 될까 궁금했는데 결국 한바다로 가셨네요. 더 멋진 곳에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더 멋진 곳이요? 네, 예를 들면 유재숙 법률사무소 같은 곳이요. 미르생명 같은 데나 변호하는 것보다는 용감한 여성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의뢰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멋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검사하고는 달라요. 네? 같은 사자 돌림이라도 한 사람 검사는 일 사자를 쓰지만 변호사는 선비 사자를 쓰죠. 한 사람 검사한테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일일지 몰라도 변호사는 달라요. 우리는 선비로서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틀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손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러려면 어느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어제 우변 유재숙 변호사랑 같이 있네요? 그 둘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할까요? 그러게. 아, 제 표정. 뭐예요? 응? 뭐가요? 영우는 아까 준호 씨랑 나갔어요. 사무실에 불 꺼진 거 보면 몰라요? 우변이 준호랑 어딜 가요, 이 시간에? 준호 씨랑 같이 산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둘이. 둘이 뭐요? 둘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요? 왜요? 아, 왜요는 무슨 왜요? 아, 둘이 만나니까 만나지. 아, 하여간 기분 나빠. 아, 뭐... 야, 저 양아치. 아버지나 봐야지. 왜요? 뭐 찾으세요? 아버지를 찾습니다. 네? 저번에 아버지가 우리를 봤다고 해서요. 키스할 때요. 네? 이준호 씨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이준호 씨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사귀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우리가 아직 사귀는 게... 아,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럼 우리 사귀는 겁니까? 사귀는 게 아니면 제가 왜 쉬는 날에 돌고래 해방 시위를 하겠어요? 네? 이준호 씨는 돌고래 해방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그래도 쉬는 날 하기에 시위가 막 안성맞춤은 아니잖아요. 재밌는 일도 게 아니니까요. 재밌는 일이... 아닙니까? 저 솔직히 그 변호사님이 만든 그 목록말인데요. 데이트 시 할 일들 이요? 예, 그게 저한테는 좀 낯설어요. 보통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한강변에서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같은 거요. 이준호 씨! 아.
그날 변호사님은 정말로 정말로 쓰레기만 주었어요. 일반적인 데이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맛집 투어. 김밥 맛집 투어였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김밥만 먹었는데. 그 목록에는 이준호 씨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오락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치만 가서 3시간 동안 틀린 그림 찾기만 했잖아요. 아, 변호사님 아, 대단한데요? 게다가 변호사님이 너무 잘해서 전 재미가 없었다고요. 그럼 왜 저와 데이트를 계속합니까? 재미도 없는데. 좋아하니까요. 변호사님을 좋아하니까 돌고래 해방 시위도 하고 조깅하면 쓰레기도 줍고 김밥 맛집 투어도 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원고 대리인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셨죠? 네 재판장님. 미르생명이 처음부터 여성 직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성차별적 구조조정 방침을 세웠음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어느 익명의 제보자가 저희 사무실로 보내왔습니다. 아, 제 표정 진짜. 미르생명 인사부장 문종철 씨의 업무용 수첩 원본을 제시합니다. 아니. 부장님 수첩이 맞습니까? 제 거는 제 사무실에 있을 텐데. 수첩을 보시면 문종철 씨에게는 통화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메모는 작년 4월에 미르생명 최승철 상무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최승철 상무는 문종철 씨에게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명백하게 지시했습니다. 문종철 씨 사실입니까? 저거 본인 수첩 맞아요? 제가 쓴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저게 어떻게 저 사람들 손에 들어가 있지? 재판장님, 문종철 씨는 개인의 수첩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0... 3... 형사소송법 제300... 뭐죠? 아,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고요.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고요. 류명허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 정말.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부부 직원들에게 수차례 희망 퇴직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무급 휴직 및 정리 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구조조정 시 부부 직원 중 한쪽을 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되며 부부 직원 중 한쪽을 대상으로 정했을 뿐 아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양성평등에 반해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이고.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신 겁니까? 판결도 잘 나왔는데요. 판결 잘 나와봤자 뭐 저한테 좋은 일인가요? 회사만 신났지. 네? 사실은 저 곧 해고될 것 같습니다.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구나. 난 또 이번에도 한바다에서 자문해줬나 했네요. 인사부장 뒤탈 없이 자르는 방법 뭐 이런 거. 명목상으로는 이번 구조조정 잘 못해내서 자른다 그거예요. 재판에 집회 뉴스 보도까지 일이 커지긴 커졌으니까요. 근데 가만 보면 그냥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 SB 생명이 원하는 사람을 내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지. 100명 가까운 직원들 모가지를 날려놓고 나만 만장하길 바라면 되나요? 다 제 업부죠.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번 소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젖잘싸라고 평가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어쨌든 재판까지 가보니 속이 다 후련하다.
앞으로 2심, 3심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용 안정과 평등을 위해 더욱 용감히 투쟁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재판 뒤풀이를 하겠다는 삼총사도 참 신기하고 거기에 초대받았다고 진짜로 가는 우리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 나는 가보고 싶어. 궁금해. 유재숙 변호사는 양쯔강 돌고래 같아. 양쯔강 돌고래? 오랜만에 들어보네. 양쯔강 돌고래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 안 된다고 해도 될까? 제발. 돌고래는 주로 바다에 살지만 강물에도 적응해 사는 개체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쯔강 돌고래야. 이름 그대로 중국 양쯔강에서 살았는데 2007년에 멸종이 선언됐어. 그래서 유재숙 변호사랑 양쯔강 돌고래는 어디가 닮았는데? 유재숙 변호사는 한바다에선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변호사잖아. 멸종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옥상에 있었어? 같이 올라가요. 네. 아, 먼저 올라가실래요? 나 우영우 변호사한테 뭐 줄 게 있어서. 아, 네. 아, 그거 주려나 보다. 이거 돌려주려고. 이게 왜 유재숙 변호사님한테 있습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에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한바다도 뭔가 내부 사정이 복잡하네. 우영우 변호사 주변 잘 살펴야겠다. 그럼 이 의견서를 갖고 있었는데도 증거로 쓰지 않은 겁니까? 내가 그거 쓰면 우영우 변호사가 난처해질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증거 구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요. 어서 와요. 비빔밥 만들고 있었어요. 비빔밥 말고 김밥은 없습니까? 비빔밥은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없어 예상하지 못한 식감이나 맛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럼 재료를 섞지 말고 따로따로 먹으면 되지. 그냥 먹어, 주는 대로. 저희도 좀 더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할 걸 그랬어요. 우리 그냥 놀면서 쉬면서 천천히 만들었어요. 신앙송 하면서. 신앙송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다 시를 좋아하더라고요. 나 류재숙 변호사님이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나를 산산히 눈 내려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십자랑 흰자들을 뭐 다 챙겼어요. 네, 지금 올라가요. 정명석 변호사, 장재진 잡혔어요. 창원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걸 경찰이 검거했다니까. 이제 걱정 말고. 피요. 아니 뭐야? 나 아파? 네, 이렇게 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12편을 다 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뭐랄까 그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재판에서 지고도 응원받는 변호사와 재판에는 이겼지만 불안해하고 위협받는 변호사를 보면서 참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명석 변호사가 피를 토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앞으로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